안녕. 오, 들어오고 있네. 자, 곰방 1,000명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800 53명. 1,000명 됐다! 안녕하세요. 뭐하냐고 들어왔어요. 잠좀 닦고. 뭐해요? 이 약간 뿌옇게 나오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오늘 야놀자 이벤트 갔다 왔어요. 역시 여행 어플은 야놀자. 야야야 야놀자. 어디가? 야놀자. 그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도 하고 오고, 꽃도 예쁘게 꽂아주고 왔어요. 미스 포테이토 티 입고 오신 분이 좀 많으시던데, 신기하게. 거기 가고 싶었어요. 다른 데또 좋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금방. 뭐 해? 뭐 하지? 뭐 해요? 그거 해봐야겠다. 저녁 시간인가? 지금? 밤 시간인가? 스티커가 있나? 필터네. 오.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저녁 먹었냐고요? 저녁? 저는 촬영할 때 짜파게티를 엄청, 먹어가지고. 그냥 뭘 먹었어요. 엄청 배부르게. 그래서 저녁, 이따가 배고프면 먹을 거예요. 지우, 너 티야? 티? 티야? 무슨 티? 큐티? 프리티?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야놀자 행사 갔는데, 거기에 구찌의 핸드폰 케이스 용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용과를 또 좋아하는데, 막, 신기해서, 오, 용과 좋아하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용과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핸드폰 바꾸고 처음 케이스를 껴보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용과를 좋아하는 티를 내고 다닌답니다. 여러분도 저랑 커플 케이스 하고 싶으시다면 야놀자 굿즈 구경 가세요. 두리안 케이스도 있던데? 아닌가? 배불렀죠? 네, 엄청 많이 배불렀죠. 언니 지금 몇 시야? 저 9시 8분이에요. 맹구 케이스? 아, 맹구 케이스 쓰고 싶었는데, 쓰고 싶었어. 선물 받았었는데, 안타깝게 이게 안 맞아서 못 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은, 촬영을 했는데, 오랜만에 라면을 엄청 많이 먹었던 그런 촬영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엠믹스 친구들과 함께한 소감. 엠믹스 친구들 규진 베이와 함께했는데, 규진이도 그렇고 그 진솔이더라고요, 본명이. 그래서 진솔 언니랑 이름이 똑같아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촬영을 했는데 너무 밝고 너무 귀엽고 진짜 사랑스럽더라고요. 얼굴도 둘다 너무 작고 조망만해요. 끼도 너무 많고. 엠믹스에도 지효 있는 거 알아? 그럼요. 그래서 서로 얘기했어요. 막, 아,
거기도 지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지솔 선배님 있잖아요. 맞아요. 지우야 편식하지 마. 어? 나 편식 별로 안 해. 별로 안 하는데? 나 이제 송이버섯도 먹는데? 나 송이버섯도 먹어요 이제. 팽이버섯은 기본이고 이제. 아. 우기님이랑 합방 좀 해주세요. 우기야 좀만 기다리세요. 좋은 뭔가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기를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지우야 언니 이번 주에 청주 가는데 가서 할 거 추천해주세요. 제가 요즘 생각났어요. 또 우리 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진짜 맛집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못 얘기했었거든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나만 가고 싶은데. 아 어떻게 말하지 마. 아 몰라. 중앙모밀이라고 청주에 중앙모밀이라고 진짜 맛있는 판모밀집이 있는데 제가 또 메밀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아 모밀국수 또 제가 면을 좋아하잖아요 밥보다. 그래서 그 모밀국수 판모밀을 그대로 오는데 육수 그 안에 무수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와사비도 조절해서 넣을 수 있고. 아 근데 비밀이에요. 지금 5,400명만 알고 있어야 돼. 진짜 맛있어요. 하여튼 추천해줘서 왔다 그래요. 추가 추천해줘서 비밀스럽게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5,400명만 딱 가면 돼요. 아 근데 내가 갈 거니까 오랜만에 깨물아트 해주라. 제가 한 손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 둘 셋 업. 모밀 짜장도 판다고? 어? 모밀 짜장을 판다고? 모밀 짜장은 무슨 맛이야? 폰 손으로 들고 해요? 네, 이게 편해서 이렇게 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디. 야옹. 뒤에 저거 뭐냐고? 몰라 저거 뭐야? 언제 와 있을 때? 얘 말하는 건가? 얘는 이 방에 있는 수호신이에요. 얘가 한 다섯 마리 있거든요. 진짜 작아요. 열쇠고리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다니면 되겠다. 어? 뭐지? 뭐 밸런스 게임 있었는데 밸런스 게임 너무 좋아. 한번 봐야겠다. 밸런스 게임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어디 올라갔어? 밸런스 게임 없어졌어! 어 누가 뭔가 솔깃한 밸런스 게임 보냈었는데 어디 간 거야? 추야 오늘 텐션 왜 이렇게 좋아? 저요? 왜 좋은 거지? 라면 먹어서 그런가? 왜 좋은 거지? 저는 일단 팬분들 만나고 와서는 확실히 살았어요. 그전엔 촬영하고 잠깐 기절했었거든요. 잘 잤었거든요. 너무 잠을 자주 잤어요. 한 시간을 탁 자다가 이제 또 수정 보고 팬분들 만나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팬분들은 진짜 다 맑고 눈이 되게 반짝반짝 하신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반짝여야지 생각이 드는 그런 만남이 항상 있었어요. 지우야 나 다음 주 도로주행 시험 보는데 재시험 보는데 합격 기원해주라. 재시험이면 100% 돼. 재시험이면 안 될 리가 없어. 그거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그 비가 오거나 뭔가 그런 기운이 안 좋았던 거지 비타민추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요. 어 이거다 쫄쫄 분식 대 중앙모밀. 아 이거 좀 고민인데. 아 제가 쫄쫄오떡을 가거든요. 청주 갈 때마다 가는데 맨날 닫아있어요. 사장님이 맨날 닫으세요. 제가 오는 날을 어떻게 알고 닫으시나 봐요. 그래서 전 중앙모밀 가겠습니다. 잠깐 다음에 갈 때 열어주세요. 호떡 10개 먹고 싶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알려주세요. 저는
저는 한국에 그 편의점에 파는 옥수수 이렇게 빵처럼 파는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그게 진짜 안에 옥수수도 알갱이로 이렇게 씹히고 엄청 맛있고요. 안에 바닐라인지 옥수수 아이스크림인지 진짜 맛있어요. 추 좋아하는 음악이 뭐야? 저 좋아하는 음악은 너무 많은데. 일단 음악 너무 좋아해서 많은 노래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노래를 진짜 장르를 안 가리고 들으려고 해가지고 다 좋아서 저는 슬픈 발라드 좋아해요. 에스파의 스파이시? 엘리멘탈 봤어? 아직 안 봤어요. 헉, 봐야 되는데. 아, 찰옥수수 그거다. 맞아요. 찰옥수수. 헉, 대박. 캡처 타임? 그래. 캡처 타임 좀 오래돼서 좀 별로 예쁘지기 전에 빨리 예쁠 때 해야겠다.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체크. 둘, 셋, 체크. 이런 건가? 이제 적응이 잘 됐다. 어제 드레스 너무 예쁘더라. 그니까요. 네버를 입어보고 그 드레스 전문 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들만 거기 가서 빌리신다는 그런 데를 갔는데 엄청 스타일리스트 시장님이 고심 끝에 네 벌의 드레스를 골라주셔서 피팅을 했는데, 네벌다 너무 예뻐서 너무 고민했었거든요. 핑크가 두벌 있었고, 화이트 한 벌, 아, 화이트도 두벌 있었는데, 약간 고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팅하러 갔을 때도 되게 정말 좋아하는 그 연예인분 마주쳐가지고, 우와, 선배님 여기 다니시는구나. 여기 처음 가봤으니까. 그 드레스샵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간 공주님이 된것 같았어요. 하하. 저 어렸을 때 되게 옷 입히기 게임 알아요? 그런 주니버 네이버 같은 주니어 네이버 거기서 하는 옷 입히기 게임을 엄청 했었는데 그런 재미를 항상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된것 같았죠. 혜은이랑 찍은 사진 봤어. 귀여워. 맞아요. 저또 환승연애 과몰입했었잖아요, 항상. 그래서 환승연애 보면서 진짜 눈물 흘렸다고 얘기해주니까 막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형규님이, 아, 혜은님만 팬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는 그두 커플 너무 예쁘게 보셨다. 너무 예쁘시다. 그래서 내일 봬요, 누나. 한번 해줬잖아요. 형규님한테. 내일 봬요, 누나. 그리고 혜은님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실물로 보니까 키도 엄청 크시고 두분다 환상의 커플. 에버랜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밌겠다. 밸런스 게임 왔어. 1년 동안 밥을 못 먹는 것대 1년 동안 잠을 못 자는 것. 와우. 1년을 살수 있을까? 3일도 힘든데. 잠못 자면 3, 4일, 진짜 일주일까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밥을 일주일은 못 먹진 못하지. 3일이 최대죠. 이틀? 어쩌다가 못 먹는 걸로 이틀까지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추 가장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어요? 저는 버킷리스트, 올해는 무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지만 무대할 때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무대도 많고 또그 설레는 그 심장박동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무대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일단 언니 옷 가려? 왜? 옷 다 입은 건데? 옷 반팔 아 반팔 나시에 나 이거 입은 건데? 이게 뭐야? 1년 동안 머리 안 감기 대 1년 동안 양치 안 하기? 에? 아 진짜 큰일 난.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밸런스 게임을 가져왔어요? 아, 난 못해. 아. 주변에 지우 입덕시킬 수 있는 노래 추천? 아, 그건 조금만 기다려요. 이미 그래도 노래가 몇 개 있지만서도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요. 더운 여름에 수박 대 빙수. 지우는? 저는 수박입니다. 아니다. 빙수예요. 아니다. 수박. 퍼먹는 게 좋으니까 수박 아니 수박 지우는 감자 설탕에 먹어 소금에 먹어? 나? 난 설탕에 먹는 것 같은데 소금도 좋아 둘 다 바다 위 걸어보기 대 구름 위 걸어보기 헉, 밸런스 게임 되게 잘 만든다 저는 바다 위에 걷다가 상어나 뭔가 고래가 갑자기 물 마시려고 입을 탁 벌렸을 때 내가 들어가면 어떡해요? 저는 차라리 구름 위에 걷겠습니다. 언니 오늘 야자 중간에 째길 잘했다 최강 고데기 최강 고데기 야자 쪘어? 어? 야자 쪘어? 잘했어 잘했어 야자 잘했어 힘들어 아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거 먹고 살아 괜찮아 괜찮아 어? 주니번 주니어 네이버 동물농장 게임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엄청 했어요 딥블루 마을 와 저 진짜 주니어 네이버 진짜 좋아했어. 저 그 훈장을 진짜 엄청 모으려고 진짜 거래도 하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교환하잖아요, 서로. 와, 저 그 너무 추억이다. 그거 왜 없어진 거예요? 동물농장 게임 그거 없어지고 저 진짜 할거 없어졌잖아요. 전 그런 고전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판이룸, 동물농장 막 이런 거. 아, 까비. 크아 하고 싶다. 크아 하는구나, 아직. 옛날에 했던 거야, 나는. 최근까지 했었나? 나 때는 동물끼리 대결됐었는데 맞아요 저도 콘테스트 했었거든요 동물 콘테스트 그거 예쁘게 꾸며야 되는 거 알죠? 그거 투표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연봉 3천 휴가 3달 대 연봉 3억 휴가 3일 아 어려운데 휴가? 휴가 없어도 주말엔 쉴 수 있나, 그럼? 몰라요. 너무 못 고르겠어. 어, 누나 닌텐도 쿠킹마마 알아? 아이폰에서 할 수 있다라. 헉, 진짜요? 그거 생겼어요. 저 닌텐도 엄청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선물이 닌텐도 DS였는데 그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덕분에 자꾸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 왜 그랬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순대 간장 대 소금. 엥? 전 초장. 피순대 알아요? 그 안에. 어, 배고파졌어, 갑자기. 배고파졌어. 꼬르륵 소리 안 들렸겠죠? 피순대 알아요? 그 병천순대라고 진짜 맛있는데 그거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그거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약간 맛이 나요. 더 그런 깊은 맛이. 찰순대, 피순대. 맞아. 똑똑해. 콩국수 소금 대 설탕? 저는 소금. 어디서 들었는데? 매니저님께서 그 콩국수에 설탕을 뿌리면 두유 맛이 난대요. 그래서 엥? 그게 뭐야? 이랬어요. 그럴 거면 두유를 먹지. 왜 콩국수를 먹지? 콩국수에 소금을 넣으면 그거 엄청 시큼시큼하고 너무 맛있는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왜 두유를 일부러 먹으려고 하는 거지? 충청도 순대는 초장이지. 뭘좀안 해. 지우야, 부탁 있어. 에어포스 원 불러줘. 따라따라따따라따따따따. 따라따라따따따따따. 나한테 빠지지 마. 이 순간 just let go. 따라따라따따라따따따따. 니리리. 느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지우야, 난 소금. 맞아. 나도 소금파야. 물냉, 비냉? 아! 전 비냉하겠습니다. 고기 먹을 땐 비냉이죠. 제가 최근에 치키랑 만나서, 치키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치키를 만나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뻤어요. 평소에 그렇게 잘 먹는구나. 너무 귀엽고 진짜 동생 같더라고요. 여동생 있었으면, 치키 같은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돼지고기 대 소고기? 전 돼지고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돼지고기 맛집을 좀 알거든요. 어디냐면 레레레레레 비밀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만 명이 보네. 진짜? 진짜요?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추천 좀. 이거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일단 보아 선배님의 배러가 무조건 필수고요. 둥, 둥, 둥. 그만 거기서 한 걸음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봐. 약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비트 딱 나오면서, 둥. 등할때 고개를 꼭 무조건 그 손잡이를 잡으면서 고개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등. 그만 거기서 한 걸음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가. 에이, 바로 이렇게 추임새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맨날 바뀌어가지고 저는 거의 한 곡만 계속 들어요. 그때 추천해줬던 허니문도 너무 좋아요. 그건 약간 제가 약간 힙합파가 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또뭐 있더라? 블루책도 많이 듣고, 드비타 언니 노래도 듣고,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앨범 언제 나오냐고 전화했잖아요. 노래 부르기 타임? 제가 오늘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다음에, 아예 다음에 마이크 가져와서 노래해줄게요. 알겠죠? 약속. 목소리 내가 진짜 컨디션 진짜 좋을 때 내가 끝장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학생이랑 친구 해줄 건가요? 친구합니다. 우리. 아, 그럼요. 친구죠. 마음만 통하면 친구예요. 알겠죠? 목 아픈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노래를 할 목이 아닌 느낌? 약간 이렇게 밑에 음에서 갈라지는. 근데 이런 것도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려고 라이브 키고 싶었어요. 되게 언니 같잖아요. 아니면 미안. 다밥 먹었나? 나 갑자기 먹는 그 밸런스 게임 하니까 배가 고프다. 그럴 줄 알고 과자 가져왔죠. 네. 이거 먹을 때는 조금 두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거 거치대가 마땅한 게 없어서 키보드로. 키보드 한 번만 빌려주세요. 살짝 대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할게요. 지금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리는가?
배고파. 목소리 들리는가요? 향이 너무 좋아. 짜잔! 제가 진짜 애착하는 향수래. 향초입니다. 향초. 이거 브랜드는 트루동이고,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렇게 자기 전에 딱 10분만 이 앞에서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딱 가져봐요.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뭐 먹으면 좋을까? 내일은 진짜 얼마나 행복한 일이 생기면 좋겠다. 약간 이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겠죠? 저는 좋아해요. 그렇게 혼자 이런 향이 나는 향초 앞에서 시간을 갖는 거. 너무 배고파. 저 어제도 이거 먹었는데. 제가 과자는 못 끊어요. 다이어트 해도. 노래 들려요? 어머, 왜 이렇게 빨개, 얼굴. 민초, 반민초, 양초. 이러네. 향초. 저는 반민초인 것 같은데. 뭐라고?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전 맨날 달라져요. 사실 기본적인 걸 진짜 좋아해요. 그냥 막 초코쿠키, 그냥 빼빼로 뭐 이런 그 스틱 과자, 감자 들어가는 과자. 응? 빼빼로 한 입만? 먹어요. 화질 엄청 좋네? 우와! 우와! 화질이 엄청 좋다. 냠냠. 나 왜 입 벌리고 있지? 귀여워. 처음 봤어? 화질 진짜 좋아요. 그쵸? 지우야 사랑해. 네. 나도. 지우야, 지우야 추 시나몬을 닮은 거 알아? 말은 해주시긴 하는데 입 모양 때문에 그런가? 이거 뭐지? 모르겠어요. 그거 긴장하면 나오는데. 댓글이 빨라. 기분 좋아. 어제 드레스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요즘 진짜 데뷔 이래 미모 고점이야. 진짜?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진짜.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예쁠 수 있는 거야? 아니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예뻐져. 예쁜 소리만 해 진짜. 초코칩 쿠키 우유에 말아먹으면 맛있다고요? 우유 있죠. 전 집에 우유 있어요. 항상 시리얼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유 항상 있어요. 오늘 스타필드 갔다 왔는데 거기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났다요? 거기 생각해보니까 강아지가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하면 밉댔어. 아니 내가 하면 장난. 와 지우 못 들어올 뻔했네? 그렇지! 그거예요! 예뻐. 다 먹어 다 먹어. 농담이에요. 민트 초코 마라탕 대 뭐야 이건 또. 민트 초코 마라탕 대 마라탕 맛 민트 초코?
마라탕 맛 민트 초코요. 지효야, 나 대신 많이 먹어줘. 8월에 오션월드 가기로 해서 다이어트 해야 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알죠? 운동으로 빼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고. 알겠죠? 지효야, 나도 99년생이다. 한번 하이파이브 해라! 지효 언니 팬레터 봤어? 아까 하남에서 받은 거 팬레터 저 라방 끄고 바로 읽을 거예요. 이따가 라방 끝나면. 왜냐면 오자마자 옷 그거 하고 한복하고 오자마자 배터리가 한 20%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50%까지 충전을 시켜놔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손발 씻고 집 정리하고 하다가 바로 저기 거실에 다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라라랜드를 봤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게 음악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한테 좀 처음 보는 그런 영화 장르여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라랜드가 본 이후로, 라라랜드를 본 이후로 계속 그런 류의 영화를 찾아보게 되는? City of Star. 김태우 최대 인생 업적. 지우 누나가 댓글 3개 읽어줬다. 김태우 장하다! 김태우 잘하네, 니. 규리 언니랑 자주 놀아요? 연락은 자주 하는데 언니가 촬영 중이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가 봐요. 보고 싶어는 맨날 해요, 서로. 뭐 마시는 건가요? 이거 뭐게요? 말쳐봐라요. 맞춰보세요. 아, 맛있어. 이게 뭘까? 아, 맛있다. 아, 오! 누구지? 에?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김추의 졸기씨가 맞췄어요. 대단해. 매실차. 지우야, 팬들이 갑자기 바퀴벌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저는, 아, 크기가 얼마네요? 한 마리당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얼마네요? 이거 중요해. 아무리 커도 괜찮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은 13,000명인데, 13,000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중요해. 크기 얼마네요? 사람만! 그럼 저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맨날 살겠습니다. 그 객석에만 딱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제가 무대에 있게요. 무대에 있을게요. 집은 모르겠어. 집에 올 수 있죠. 그럼 여기 살면 되지. 다 여기로 와요. 그렇지만 제가 잠실 주경기장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해달라고요? 바퀴벌레 되면? 그럼요. 손키스도 해줄 수 있어요. 손에다가 손 주세요, 바퀴벌레님.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내 사랑은 다 못 이겨. 바퀴벌레가 아니라 자벌레가 돼도 제가 그 이마에 뽀뽀해줄 수 있어요. 지렁이가 돼도 이렇게 뽀뽀해줄 수 있어요. 진짜로 한번 대봐요. 그러면 제가 보여줄게요.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대봐요. 대고 인증샷, 셀카 예쁘게 45도로 찍어서 한번 보내주면 제가 진짜 찾아갈게요. 미리 실전 연습해보자고? 저 이미 여기 집에 바퀴벌레 박멸해서 없어요. 여기 집엔 바퀴벌레 없어서 다행이다. 나 요즘에 박수치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친구랑 매일 박수치고 있어. 진짜? 정말 건강한 취미네. 언니, 나랑 3주만 사귀자. 오늘 다들 무슨 하루를 보냈을까? 수영이와 함께 모델 촬영을 해주실 건가요? 아유, 전 언니만 되면 그렇게 하죠. 근데 언니가 너무 바빠. 아니, 언니가 카톡을 너무 못 봐요. 전화를 해야 받아요. 언니, 이거 보면 연락 줘! 이거 보면 연락 줘! 만약에 연락 오면 카톡보다 트위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팬들이 알려주면 보겠죠. 그 정도로 우리 팬들 소식이 빠르니까. 수영 언니. 언니 눈 감으면 나랑 사귀는 거야. 시작. 이거 수저 아니야. 이거 섞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언니, 초능력이 생긴다면 순간이동 대 타임슬립? 타임슬립? 타임슬립이 뭐 하는 거지? 순간이동하고 싶긴 한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늦잠 잤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샵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샵에서 헤메스가 끝난다 하면 바로 방송국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어디로든 문 바로 열어서 바로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있잖아, 지우야. 뒤에 귀신 있어. 이제 없어? 다 날라갔다? 어디 그런 장난을. 찢어, 열어, 당겨, 파! 지우 층간소음? 에이, 발을 안 굴렀는데. 지우 공주 식사하셨나요? 그러니까 저 이거 안 먹고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멀리 둬야겠네. 누나 최애 빼빼로 맛 어떤 거야? 빨강색도 좋아하고요. 이거 초록색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각자 다른데 누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언니, 니니니니, 제발 대답. 뭐? 다시 보내줘봐. 지우가 초피뱅 또할 생각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제 가비 언니 만났어? 언니 너무 신기했어요. 언니 레드가 잘 어울리는 사람 그렇게 처음 봤어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인데, 어떻게 그렇게 독보적이고 매력 있어요, 언니는. 가비 언니 진짜 제가 그래서 요즘 짠 안무들도 다잘 보고 있고 한 번씩 따라하고 있다. 막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니가 고마워요. 에이. 에이.
이렇게 해줬잖아요. 지우, 핑크 머리 언제 볼 수 있어? 염색? 젊을 때 한번 해봐야 되긴 하는데. 원래는 탈색하기가 좀 무서웠는데 머리가 다 끊기니까 그럼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탈색 머리는 젊을 때 안 하면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돌이니까 젊을 때 해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한 10년 뒤엔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럼요. 지금도 영하죠. 누가. 파란 머리 해줘. 파란 머리. 제가 옷은 또 잘 어울리는데 파란 게. 약간 머리는 파란 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언니는 중국어 한마디 한다. 쉐쉐. 언니 제일 하고 싶은 머리색은? 난 탈색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베이지색? 근데 솔직히 뭐가 어울릴지 모르겠어가지고. 팬분이 그때 그 용명 선배님이랑 주우재 선배님의 그 컨텐츠 나갔을 때 교복 입었던 사진을 금발 머리로 탈색 합성해주셨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탈색 해보고 싶다. 나 이런가? 아, 나 진짜 이런가? 아, 또 해야 되나? 아,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아, 실제로 하면은 머리 끊기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예뻐 보일까 봐. 솔직히 색이 잘 어울리면 하겠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되죠. 묶고 가요? 막아요? 머리 생각보다 강해요? 머리 생각보다 강하다고요? 맞아요. 저 그리고 머릿결 되게 좋아요. 만져봐요. 윤기가 다 흐르지 않나요? 아, 어떡해. 야. Oh my gosh. Oh my gosh. This is 윤기. 차르르. 지우 단발 생각은. 솔직히 하고 싶거든요. 제가 요새 좀 많이 충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발에 대한 충동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단발을 한다? 아, 그러면은, 아, 진짜. 어떡해. 안 어울릴까봐 걱정되죠. 단발, 그리고 중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단발? 똥머리 어때요? 똥머리 좋죠. 그리고 단발머리 그 했을 때 엄청 개운하잖아요. 진짜 다 단발이 된다? 근데 한 3일 간대요, 단발 개운한 거. 만약에 자르면 머리 기부해야죠. 여기까지 딱 자르면 이만큼 기부해야죠. 저 머릿결도 되게 좋은데 이거 받는 사람 진짜 행운아예요? 만약에 진짜 이거 하면? 와, 진짜 너무 찰랑. 진짜. 와, 진짜 미치겠다. 저 중2인데, 첫 수학여행 가요. 너무 재밌겠다. 가서 좀 부끄럽더라도 수학여행 갔으니까 수련회나 그럴 땐 장기자랑 한번 꼭 해요. 그게 잘했건 못했건 웃음거리가 돼도 그 웃음거리가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게 꼭 추억이 된다니까요. 절대 잊지 못할.
저는 그걸 왜 일찍 안 했나. 한, 진짜,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100번 할 걸,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친구들이랑 팀 짜서 꼭 나가봐요, 꼭.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알바 이제 끝났어? 고생했다영. 강아지 대 고양이? 못 고르겠어. 어려운 것 같아. 강아지랑 고양이는 어려운 것 같아. 사진 찍고 싶은데 귀여운 동작 해줄 수 있니? 말해봐요. 뭐 보고 싶어요? 최애 AI. 또 깨물다. 아유. 아유. 볼빵빵하고 곰돌이? 볼따구쿡? 니웅. 요즘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전 잔치국수 진짜 세숫대야에 담아놓고 먹고 싶어요. 잔치국수 세숫대야에 담아놓고 그 위에 계란지단, 애호박 막다 썰어놓고 그렇게 먹고 싶어요. 김가루 쫙쫙 뿌려가지고. 언니, 나 갈게. 다음에 봐. 호랭. 다음에 꼭 와야 돼! 토끼 포즈? 팬덤명은 쭈꾸미인가요? 쭈꾸미는 지켜츠의 팬덤명이고, 저 이제 팬덤명 고민 중이에요. 되게 예쁜 그런 걸로 고민 중인데, 너무 소중하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동기부여. 언니, 제가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실 수 있나요? 이응씨, 니응. 공부하면, 어머니가 잘했다고 용돈 주시면 나 보러 올수 있는데. 나 만나면 손 잡아줄게요. 팬덤명은 지우가 좋아하는 감자? 감자? 감자 좋은데 뭔가 더 우리 팬분들 약간 이런 거 없을까? 약간 yes, 비용 약간 이런 거. 내일 출근하는 나에게 응원 좀. 출근하는 거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그 주변 맛집을 하나씩 찾아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에어팟을 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약간 웃긴 캐릭터를 밀고 잡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그럼 인기쟁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피곤하려나? 어렵다.
친구랑 내일 노는데 내일 입을 코디 추천해달라고요? 코디?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 근데 내일 자외선이 세대요. 그래서 내일은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자외선이 엄청 세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선크림 진짜 꼭 바르고 알았지? 너도 얘기해. 응? 팬덤명 뽀뽀? 뽀뽀 너무 귀엽다. 뽀뽀야! 뽀뽀들! 뽀뽀들 너무 귀엽다. 뽀뽀들! 우리 뽀뽀들! 네, 뽀뽀! 뽀뽀들! 귀여울 것 같은데? 뽀뽀뽀 친구들 같아. 강아지 같아, 그쵸? 귀여워. 그럼 어디 기부할 때 뽀뽀 일동? 그거 너무 귀엽네. 추추 어때? 추추야. 추추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 했고. 열심히 의견을 반영해보겠습니다. 감자놀이 너무 좋은데, 저작권 걸리지 않을까요? 오징어? 에이, 오징어 아니죠. 쭈꾸미가 있는데. 그건 쭈꾸미지만, 추의 그런, 그 뭔가, 추? 꿈. 꿈과 추를 합쳐서 추? 꿈이들 약간 이렇게 돼서 쭈꾸미인데 자꾸 쭈꾸미라고 누가 추징어? 누구야? 추징어 누구야? 추러스? 발음이 쭈꾸미였어 갈수록 아, 추감자? 챌린지 아무거나 하나만? 뭐가 있지? 이제 유행하는 챌린지가 뭘까요? 너 혹시 아피야? 아피 하비 하비 슈퍼샤인 유니니니 온마마이 온마마이 나나나나나 슈퍼샤인 따라따라따따라따따따따 따라따라따따따따따따 최애아이 저 그거 진짜 팬분들이 보고 싶다고 계속해서 처음엔 몰랐는데 계속 찾아보다가 이런 거구나 해서 애니메이션을 일단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에 이걸 해달라고 한 거구나. 귀여운 안무네 해서 좀 희귀한 안무 버전? 뭔가 그런 걸로 찾아서 할수 있을까? 해서 찾아서 했죠. 그래서 습득력이 좀 느려서 좀 걸렸어요. 얼음 짤랑 소리 좋다고? 좋아요?
가. 스포샤이? 나 춤을 눈으로만 봐서 몰라. 너무 너무 좋아서 노래 듣고 눈으로 스포샤이 스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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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금요일이다. 내일만 참아. 내일만 조금만 버텨요. 이제 곧 주말이 오잖아. 힘낼 수 있잖아. 버텨. 화이팅. 맞아. 어제 한이 언니 만났어요. 참.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진짜 언니는 더 예뻐지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언니는. 그리고 또 달리는 사이 생각이 나서 다른 언니들도 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청아 언니, 유아 언니. 선미 언니, 선미 언니도 오늘 기자 사진 뜨신 거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다 천사 같아. 다들 행복해야 돼. 시험 올 A 받았어요? 아! 너 대단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라방까지 다 챙겨보고 뭔가 이렇게 날 좋아하면서 어떻게 시험까지 A를 맞을 수가 있어, 올 A? 좀 짱인데? 세계지리 전교 1등 했다고요? 아니, 우리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공부 잘하는 거야? 너무 멋있는데? 와. 나 부모님한테 PA 받았어. 나도. 너도? 나도! 노래 불러달라고? 아. 제가 오늘 노래를 부르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목이 조금 안 따라주네요. 어제부터 계속 별로 못 자고 했더니 목이 낮게는 안 돼요. 목소리 너무 잘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완벽하게 할수 있을 때 해줄게요. 저랑 결혼해도 되나요? 나에게 웨이브를 해줄 수 있니? 꿀물 좀 마실래? 아, 저안 그래도 그즙 있어가지고 매일 먹고 있어요. 아, 맞아. 비 많이 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래도 청주에 비가 많이 와서. 한번 내려가야 돼요, 저도.
인형 뭐야? 추 닮았다. 이거 아마 저예요. 저 닮아서 선물 준 거예요, 팬분이. 언니가 만약 외동이라면 어때? 저는 외동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전 동생들이랑 아직도, 동생들이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 미국을 뭔가 이렇게 해외에 있을 때 영상통화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거의 진짜 1시간 반? 그 정도로 영상통화해요. 그냥 켜놓고 서로 이상한 필터 가지고 장난치고. 보고 싶죠. 외동 꿀인데? 다 사줘. 나도 다 사줬어. 뗐으면. 저 방구 꼈어요, 추님. 네, 이름 읽어드릴게요. 추라기 공원님 방구 끼셨답니다. 여러분, 추라기 공원님 방구 끼셨답니다. 추라기 공원님 방구 끼셨대요. 추라기 공원님 방구 하나. 언니 이렇게 만들어봐요. 짜잔. 축하드려요. 오, 고구마 붙으셨네. 저분 이러시네. 다들 너무 축하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아,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추라기 고모님. 방구 화이팅. 애교 한 번만 보여줘. 아, 애교 숨 쉬듯이 할수 있죠. 아, 너무 쉬운데, 애교. 아, 전 애교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전 진짜 애교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하라면 할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너무 쉬워서 그냥 별로 힘들지가 않은 느낌? 레슨 해줄게요. 그래요, 레슨 해줄게요. 누나, 나 내일 에버랜드 가는데? 무서운 거 타러 왜 가나. 너무 무서워. 츄러스 먹으러 가요, 츄러스. 에버랜드는 츄러스지. 뭐지? ISTJ 애교 가능한가요? 쭈꾸미다님, 할수 있습니다. 애교는. 아, 어제 현영 언니 만났어요. 맞아. 현영 언니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언니도. 밖에서 너무 보고 싶다.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언니가 진짜 바쁘고 어제 너무 상 타서 너무너무 축하했어요, 진짜. 어제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런 뭔가 외출을 한 느낌으로 스케줄을 해서 되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고 선배님들도 너무 많이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서 너무 신기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우는 SNL 섭외 오면 나갈 생각 있어? 그럼요. 좋아해요, 저는. 그, 최근에 정우 배우님, 그 정우 선배님의 메론 다 흘리고 드시는 거, 코 닦이는 거막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는 항상 밥 먹을 때 웃긴 걸 본답니다. 오늘 뭐 했어? 오늘? 저는 오늘 촬영들 하고 오고, 촬영들 끝나고, 저희 야 놀자! 야야야, 야 놀자! 야야야, 야 놀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놀자! 행사 갔다 왔어요. 인형이 아까보다 누래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일걸? 2만 명이 넘었다고? 오, 진짜? 근데 이게 실시간 접속자가 아니지 않나? 누적자예요? 부러워.
목걸이 어디서 샀어? 이거? 저는 저한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항상 저한테 주는 선물을 이렇게 사요. 향초, 뭐 과자, 아니면 머리끈, 틴트 이렇게 저한테 주는 선물을 삽니다. 이건 팬분이 주신 거. 이거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 2년? 틴트? 이거는 워터베어의 페리페라의 말랑콩떡이에요. 저 이거 색깔별로 다 있거든요. 원밍아웃부터 시작해서 언니 폰 기종이 뭐야? 폰? 14프로예요. 추야, 나 근데 추웠냐? 이 라이브 방송 대충 언제 끝나나요? 20분? 25분쯤? 내일도 스케줄이 있어서 뭐 연습을 하고 자야 돼가지고 라트? 이거 쉽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돌돌 맙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요. 그리고 한번 접어요. 이렇게 하고 이대로 됐죠? 이렇게 하면 딱 위에를 잡고 이렇게 찝어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짜잔. 추아 ASMR 해줘. 나름 잘하죠? 방금 뭘 먹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응? 뭐지? 모르겠네. 기분 탄 것 같은데? 기분이 좀 좋은가? ASMR이 이게 맞냐고. 응, 그치! 너무 잘하는데? 뭐지? 오늘은 내 생일. 축하해! 축하해요! 언니 런툴 불러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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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It's took you, took you, took you now. 아, 스테이시의 런트요? 아, 죄송해요. 아까 차에서 투유를 잃어서.
찐답 선배님의 쯔유를 너무 들어가지고. 소리가 좀 많아? 텐션 배틀? 지우, 김호영 선배님, 가비 선배님, 가비 언니와 호영 오빠와 저? 에이? 전 당연히 지죠. 아, 전 져요. 전 진짜 안 돼요. 전 선배님들 진짜 너무 강력하셔서 전안 됩니다. 언니 낯가린 적 있어? 저 은근 낯가려요. 세상에. 저 진짜 은근 낯가려요. 저 은근 먼저 말잘못 걸고, 저는 먼저 다가와주시는 분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에, 와,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저 먼저 막, 잘은 못해요, 진짜. 낯가려요, 저 항상. 그래서 게스트분들이 오거나 해도 열심히 노력해요. 나 낯가리는 척. 무슨 색깔 좋아해요? 저는 하얀색 좋아하고, 소라색 좋아하는 것 같고, 핑크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란색도 좋고. 오렌지색이요? 오렌지색도 좋죠. 우리랑은 날안 가리잖아. 그래도 우리랑은 날안 가리잖아. 네, 맞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소중하기만 하지 절대 낯가리진 않죠.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에 좀 낯을 가리는 거지. 막 저를 좋아하는 우리 팬분들한테 절대 나안 가리죠. 별로 낯이 안 나와요. 아, 낯이 안 가려져요. 언니 영담 스튜핏 불러줘. 이거 그거죠. 영담 스튜핏, 영담 스튜핏. 오에에 바둑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너무 좋아. 선택적 낯가림. 맞아요. 이상하. 그래도 별로 안 보이죠? 낯가리는 거? 부대찌개 좋아해? 그럼요. 엄청 햄 많이 넣어주세요. 언니가 마시고 있는 음료 보여달라고?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보이나? 다 먹은 거? 얼음만 남아서. 얼음이 안 녹는 게 신기하다. 이건 잘안 녹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진짜 끝. 진짜 끝. 쉬 얹으세요. 저 오늘 정확하게 12시에 잤어요. 정확하게 12시 잤겁니다. 지우렐라? 맞아요. 지우 곱창 좋아해? 너무 좋아하죠. 곱창 너무 좋아하죠. 어딨어? 얼른 자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인다고? 나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는 척한 건데. 이게 좀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러길래 그런 건데, 피곤해 보이다니. 약간 그 무게감이 없나? 어떻게 해야 좀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 보일 수 있지? 안 피곤해 보이고 싶은데? 어렵네. 지우씨! 희진씨 마이너스 1. 어떻게 안 졸려 보이지? 안 졸려 보여요? 안 졸려 보이고 싶은데?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왜 셔츠 입었는데? 다 울었나요? 다 울었나요? 그럼 이제 할 일을 하자. 다 울었나요? 지우 그윽해 보여요. 그래. 드디어 이렇게 그윽해 보인다고. 더 그윽해 보여야 되는데. 에? 최준 같아요? 최준 선배님 저 좋아하는데, 따라한 건 아닌데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좀 뭔가 아니죠. 좋아요, 감사해요. 예쁘다, 예쁘다. 해준 선배님 잘 따라와줘. 저는 원래 예쁘다. 봉제 인형을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까? 저, 애들아, 안녕. 저는 25분에 그러면 가볼게요. 씻고 노래 연습도 그래도 한 30, 40분은 해봐야 되고. 지금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자꾸 뒤에 누구냐고 그래. 30분까지? 오케이, 좋지. 근데 응? 엥? 나 맥주 안 마셨는데? 왜 저래? 이거 매실이었다니까요? 아, 저. 아니, 무슨 기분 좋으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닌데, 이상하네?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내 마음. 얼빡해줘. 언니는 오디션에서 어떤 노래 불렀어? 저는 비욘세 선배님의 헤일로랑 페이퍼 하트랑
되게 여러 가지 시키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입시곡이 인생곡이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입시곡이 인생곡이다 해서 입시곡을 어디 가서 노래해보세요 하면 바로 입시곡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입시곡은 그냥 눈 감았다가 자도 일어나서도 나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뭔가 시험 볼때 그런 걸 연습하면 그게 바로 톡 나오잖아요. 연습한 대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하면 자다가도 뭐 춤출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은 네, 실용음악과나 뭐 무용과 분들, 연예과 분들 등등 다 이런 실기 100%가 정말 중요한 그런 과는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야 어디, 언제, 어디서나 시켜도 자신있게 짜! 노래할 수 있는 빠! 혹시 배워보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저는 클라이밍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해본 적은 있지만 촬영 때문에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요. 한 진짜 30m까지는 올라보고 싶어요. 그거 힘들다고? 아, 진짜요? 근데 힘든 맛에 운동하는 거 아닌가? 제가 요즘에 운동에 재미가 들려서 뭔가 매일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촬영 있을 때는 거의 운동이 거의 7시에 마감하는 데여가지고 안 되는데, 배드민턴도 되게 좋고, 지우야, 2살 어려진 소감은? 너무 좋죠! 뭐, 제 나이도 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기분은 좋죠.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이렇게 막, 아니. 학교 축제 때 노래 부르는데 추천해줘? 아,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건 진짜 길이 남을 건데. 뭔가 학생들에게 공감대를 심어주고 편안한 안식처처럼 생각할 수 있게 그 순간을 모든 그런 힘들었던 공부하느라 쌓인 그런 힘들었던 감정들을 다 씻어내라고 태연 선배님의 스트레스 You got me fucking stressed I'm in stress, baby, and I can't hold on. 가슴이 두근대근대, 날 떠올릴수록, baby, 내 눈에 멈춰줘. 오늘 네 밤에 춤, 장기자랑 춤곡? 비욘세 선배님의 I want the world, girls. Now I'm the world, girls. 이거. 이런 거. 그거를 다 엄청 칼각으로 탁 하는 거예요, 탁. 시험 기간인가? 요즘이? 손톱 볼수 있습니까? 손톱, 짠.
여기 깨졌어. 촬영하다가 너무 신나서 팔 이렇게 하면 다 깨져요. 수박 손톱. 아프진 않고. 25.5K. 25,500명이 봐주신 건가? 지금까지? 고마운데요? 고마워요. 다음에도 봐주실 거죠? 인사해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러면 저 이제 가서 씻고 오늘 해야 될거 빨리 하고 자러 가보도록 하려고 근데 가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복화술? 마지막으로 복화술만 해볼게요. 에이, 안녕하세요. 저는 츄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츄입니다. 아, 오늘 너무 날씨 좋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았어? 아, 진짜 대박이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로. 가지마. 알겠어. 나도 가기 싫어지네. 근데 내일 해야 되는 게 조금 중요한 거라서. 조금 이렇게 노래하다가 연습하다 가야 돼요. 나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거. 나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 성대 움직이는 게 티난다고? 어디? 성대 여기 안에 있는데? 성대 여기 안에 있거든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알겠습니다. 한번 해줄게요.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가까백 느낌 나이 야막막막막막막막막 그럼 저 이제 진짜 가보나요? 멋있게 머리 머리 멋있게 풀려는데 아, 안녕히 계세요. 나 자주 또 올게 그러면.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바이바이. 안녕. 좋은 꿈 꿔요. 좋은 꿈 꿔요? 알겠죠? 내꿈 꿔야 돼요. 밍밍밍. 밍밍밍밍밍밍. 안녕. 사랑해. I love you. 아이스테루. 워 아이니. 에피아모. 봉주르. 뭐지 또 있지? 뭐가 또 있지?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종료 버튼을 네, 찾았는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